네, 오늘은 세븐나이츠 덱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가고. 네, 다섯 명 모두 세나고요. 그리고 코스튬도 전부 다 파랑파랑하게 깔맞춤 해봤는데, 일단 뒷줄에는 델론즈 갤리두스, 앞줄에는 아일린, 파이, 스파이크고요. 패스는 찍, 신화 스킬은 나락입니다. 장비 세팅은 종료 후에 보도록 하고 결정 가보도록 하시죠. 자, 시작합니다. 이 덱 어떤 모습일지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부터 일단 델론즈가 평평 치고요. 와, 한방. 그리고 바로 변신을 합니다. 네, 일부러 이렇게 한 거거든요. 바로 변신해서 데미지 주고, 그리고 아일린 때문에 확종 속공 들어가요. 이게 개사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작부터. 와, 델론즈가 트루드를 원샷냅니다. 네, 이게 이 덱의 핵심이에요. 초반 선타와 선스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갤리두스 바로 이 스킬 써주고, 갤리도 이제 확정 속공이 나가죠. 와, 데미지 개세고요. 태갈바 이런 식으로 파이까지 잡아주고 게임이 끝나있죠. 찍 시작부터 뭐 한 것도 없는데 상대 나락 쓰고 뒷줄이 일단 없기 때문에 이러면 거의 뭐 사실상 끝났죠. 아 델론즈가 맞으면 좋은데 바로 반격 가능한데 까비. 일단 변신은 대신에 빨리 풀립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찡 하고 바로 나라까지 써서 자라도 초반에 바로 잡을 수 있고. 델론즈 스킬 변신 풀려도 근데 델론즈는 뭐 살아는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좋아요. 초반에 개이득 보면서 이렇게 중반 후반까지 갈 수 있는 덱인데, 야,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개꿀. 자, 이번 상대 트루드랑 아일린 있는 공덱이네요. 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체력 변경. 뭐야, 와, 뭐야. 이야, 형 두 방에 미스가 원샷 납니다. 이게 말이 돼? 와, 방금 대박인데. 와, 자, 그리고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델론즈 미쳤습니다 얘. 와, 난리 났네. 자, 또 반격. 효공까비. 자, 그래도 트루드 있기 때문에 몰라요. 자, 감전 한번 걸어보죠. 아일린 미스킨 좋은데 걸어라. 오케이. 뭐야 방금 쥐 뭐야 화면 띠용. 자, 불기둥 쥐. 우리도 자, 턴감 쓰고 이렇게 되면은 자라를 굉장히 빨리 잡네요. 이야, 사실 나무 혼자 다 합니다 델론즈. 자, 또 속공으로 한번 때려보죠. 이야, 확정 속공 미쳤다. 효원까지, 자, 턴감까지, 알린 잡을 준비까지 합니다. 자, 그래도 아직 트루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알린이 지금 속공이 안 나가거든요. 네, 자, 마무리 중요한데요. 오히려 알린 스킬 오히려 이득이야. 네, 안 죽으면 이득이거든요. 하고 바로 반격하면 되니까. 와, 델론즈 반격 미쳤다 진짜. 이야, 자, 감정 걸렸는데 바로 갤리두스가 미스킬 턴감으로 마무리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오케이, 꿀꿀. 흥해. 자, 이번 상태는 매즈덱입니다. 매즈덱 잡을 수 있을지. 자, 시작부터 어우, 효공 두 번 좋아요. 와, 근데 녹수 왜 이렇게 단단해. 바로 변 씨 나는데 상대 굉장히 단단합니다. 와, 이거 네네, 상태상 조심해야 되고. 자, 효공까비 일단 평타 날립니다. 자, 즉사 조심해야 되는데 바로 즉사 떼 떼가리. 오, 아무도 안 죽었어요. 역시 스파이크 효공격. 야, 반피 빼고요. 오, 좋은데 안 걸립니다. 자, 나무 뒷줄로 일단 들어갔고요. 이야, 미스트 원샷 난리 났다. 이야, 미스트 부활도 잡았어요. 미스트 하드 카운터인데 쥐. 네, 상대 권능이 없었나봐요. 그럼 죽죠. 와, 델론즈 이거 뭐 원맨쇼인데. 델론즈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알린 감전, 감전을. 아, 오, 알린 걸었네 그래도. 쥐. 원래 갤리가 메인 딜러인데. 이야, 나락으로 크리스까지 잡고요. 델론즈 혼자 다 합니다. 미스킬. 와,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용감 별론데. 네, 자, 감정 걸렸는데 또 속공 나가주고. 와, 확정 속공이 진짜 사기네요.
와, 일단 다 뭐야? 다 걸렸는데? 아, 스파이크가 풉니다. 네. 그리고 바로 턴감으로 마무리까지. 와, 뭐야 이거. 마무리까지 굉장히 깔끔한데. 자, 메이드 덱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와, 덱 좋다. 찍. 자, 이번에는 미스트 트루드 마운덱. 네,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역시나 평평 치고 바로 스케일. 이 출발이에요, 무조건. 와, 미스트를 너무 잘 잡던데. 이번에도 가능할지. 효과 공격만 좀 나가줬으면 좋겠네. 자, 효과 공격 값이 안 나갑니다. 아, 자, 그래도 앞줄은 잡았어요. 자, 근데 뒷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결투장은. 신화기지 감소. 네네. 어우, 죽을 뻔했고 살았는데. 바로 반겨. 와! 이거. 아니, 효공 한번 나가기만 하면 대랄. 네? 풀피가 원샷이에요. 말을 못하겠네. 자, 이제 겔리두스 스킬. 와! 투루드 끝났어요. 대갈! 뻘까지! 위어! 확정 속공! 미쳤다. 미스 하드 카운터 찌! 이게 말이 됩니까? 신권 미스트가 이렇게 쉽게 잡힌다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미스트 거의 무상성인데. 야, 이 덱으로 잡는 분위기입니다. 자, 변신은 풀렸고요. 뭐 괜찮아요. 찌익 하고 턴감 쓰면 자라도 이나 이런 것도 안 나오니까 너무 편하네. 게임이 너무 빨라요. 게임이 데룬즈 아래 스킬 잡고. 와, 끝났네. 와,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자, 이번에도 매즈덱이네요. 이번에 미스트가 앞줄, 아이린이 뒷줄. 자, 시작하자마자 역시나. 와! 야, 이제 놀랍지도 않네. 와, 상대 일단 권능은 없기 때문에, 권능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죽었고요. 체력 교환도 안 낸 상태에서 변신하자마자 미스트 바로 또 죽었네요. 아씨, 확정 속공 팬이라 나가 떨어졌고. 와, 게임 진짜 속도 미쳤네. 너무 시원한데. 와, 이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또 스킬. 상대 스킬 썼나요? 와, 평타가 거의 스킬처럼 느껴지니까. 스킬 우리 혼자 계속 쓰는 것 같은데. 네, 즉사하고 즉사. 자, 그래도 즉사 걸릴 수 있죠. 때가리. 아, 안 걸려요. 미스트를 빨리 잡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걸리지 않습니다. 자, 바로 턴감 이용해서 알린도 잡을 수 있고. 찌. 게임 속도 미쳤어요. 요즘 이런 거 안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진짜 옛날 세나인데. 아, 그래서 세나 덱인가. 자, 아일린 속공은 안 나가고. 자, 크리스 마무리 해보죠. 크리스 각성 스킬 씁니다. 때가리. 벨론즈. 벨론즈한테 이득이네 그냥. 와, 매직 또 잡았어요. 덱 미쳤다 진짜. 찌익. 자, 이번에는 겔리트루드 공덱 뒷줄이고요. 앞줄에 아, 델론즈도 있네. 상대와 덱 비슷합니다. 네, 트루드가 있죠. 트루드를 잡아보죠 한번. 바로 변신. 델론즈가 반격하네. 자, 그러면은 우린 속공으로 또 때려주고. 상대도 변신. 델론즈 밀어전. 근데 앞줄이라 데미지 약하네요. 이거 또한 반격이 돼요. 아, 효공값이. 자, 우리가 이번에 스킬. 우리가 스킬 계속 쓰는 것 같지 왜? 확산 피해, 확정 속공. 자, 트루드 값이. 와, 델론즈 사망. 찌, 불기둥. 아, 상대 트루드 뭐 하나요? 트루드가 스킬 써야 상대 역전 가능할 텐데. 일단 겔리가 맞았고 삽니다. 찌 통감 나라까지. 자, 이번엔 겔리 스킬. 자, 겔리도 스킬 쓰고 속공 부여하거든요. 가능합니다. 상대 일어나면 바로 죽여요. 대갈 빡. 미쳤다 진짜. 자, 근데 아직 트루드 남았어요. 트루드 잡을 수 있을지. 반격이 안 나가네. 뭐야. 자, 트루드. 자, 스킬 이상한데 갑자기. 이러면은 상대 도와주는 격인데. 반격치기 하고. 아, 파이 진짜 극혐이네. 네, 연쇄 각도 나왔는데요. 이거 아일린 맞으면은 바로 연쇄입니다. 파이도요 피 없어요. 아, 연쇄. 자, 결국 트루드한테 역전 당하나. 아, 이건 좀 아닌데.
5대1인데 1대5. 자, 아일린 이걸 감전 제발. 와, 아일린도 세나죠. 감전 걸어놉니다. 그리고 사신나무로 마무리. 이야, 역전 안 당하지. 야, 세나덱, 세나덱 미쳤다 진짜. 자, 이제 막판 가볼게요. 막판 매즈, 매즈가 진짜 많은데 스파이크 있는 매즈. 자, 일단은 평타 치고 역시나 바로 변 신합니다. 아, 방덱이 없네요. 방덱 좀 보고 싶었는데. 자, 바로 데미지 엄청나게 넣었는데 서공. 이야, 바로 피규어한 미스트. 미스트 난리 났습니다. 조금 맞으면 쟤는 죽어요. 측사대가리 스파이크 막아주고. 자, 효공까비 체력 채웁니다. 쥐익. 날아 가능하나요? 오, 가능하네. 야, 엘린 진짜 빨리 잡네. 아이, 좀비 학살인데요. 초반에 델론즈가 좀 잡아놓으니까 바로 쥐익 하면서 나락으로 텅감 같이 들어가면서 마무리. 자, 그래도 아직 몰라요. 즉사 있기 때문에. 형님! 자, 그리고 델론즈 피가 없는데. 근데 델론즈 혼자 나왔네 이게. 아, 아무것도 안 걸립니다. 아무것도. 와, 형 터짐 한 방이고요 그냥. 자, 겔리두스가 미스킬 쓰고 내 속공까지 있거든요. 와, 소공 치면서 마무리. 이야, 이 덱 진짜 미쳤다. 개 꿀잼 세나 덱이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 델론즈입니다. 36강이었고요 네, 템은 속속의 반반 위역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겔리두스 41강이었고 템은 방무의 막막의 대역. 그리고 앞줄 아일린 36강, 템은 방무의 반격의 막기. 자, 다음은 파이 46렙이죠 장비는 방무의 막막 주고 권중. 자, 마지막 스파이크 35강, 방무의 막막 주고 권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세나덱 해봤는데요. 길드전 지금 벤이 트루드랑 잘하기 때문에 이 덱도 좀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